총 방아쇠에서 이제 유래가 된 병명인데요. 예. 총을 쏠 때 보면은 이제 저항이 있다가 탁 하고 끝에 힘이 빠지잖아요. 네. 그런 식으로 이 손가락을 주먹을 쥐었는데 피려고 하는데 안 펴지는 거죠. 아. 그러다가 이제 강제로 힘을 줘서 핀다든지 반대편 손으로 이렇게 핀 경우에 탁 하고 본인은 느끼고 소리가 나진 않습니다. 이 손가락을 구부리는 힘줄이 굴곡건이라고 하는데 이 손가락 그 힘줄의 그 다니는 통로가 있어요. 정확히 의학용어로 말하면은 활차라고 하는데 그게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힘을 배분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이 손금의 약간 이쪽 여기에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여기 부분이 그 통로가 좁아지게 되면 이제 방아쇠 수지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좀 전에 방아쇠 수지증의 증상 중에 하나로 손가락을 굽혔다 펼 때 좀 걸리는 느낌 말씀해 예. 주셨는데 혹시 또 다른 증상도 있을까요? 초반 증상은 처음에는 그냥 아리하게 손이 아프다, 좀 저리다. 그래서 손끝이요? 예, 뭐 손끝도 저리고 뭐 손가락도 그렇고 손마디. 마디. 예, 여기를 예. 근위지관절이라는데 이런 데가 좀 저리다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. 아, 그래서 손도 주먹을 잘 쥐기 힘들다. 네.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손가락에 걸려 있어서 펴지지가 않는다. 이런 식으로 증상이 점점 심해지죠. 손금에서 약간 더 손가락 쪽으로 여기를 눌렀을 때 깜짝 놀랄 정도로 아파하면 거의 대부분은 방아쇠 수지증이 맞고요. 네. 그 외 다른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게 이제. 그 요게 결절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힘줄 자체가 좀 변형이 생기는 병들이 있거든요. 그런 걸 좀 제외는 그 감별을 좀 해야 됩니다. 마찬가지로 이건 역시 그 힘줄이 그 다니는 통로가 여기는 제1구획이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서 눌려서 아픈 경우가 많고 이게 생각보다 흔해요. 처음에 이제 임산부들이 애를 낳고 애를 안 하나 보다가 손목을 많이 쓰다 보면 많이 생기거든요. 저 경험해봤잖아요. 아. 그게 그 병명이에요? 예, 예.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? 이름 너무 어려워서 못 외우겠어요. 예. 요골 경상돌기 건초염. 아, 그래서 이 계속 들고 눕히고 앉고 하다 보니까 여기 너무 시큰거려가지고 왜 출산하신 분들은 거의 다 여기 손목 밴드하고 있잖아요. 맞아요. 저도 예. 그런 경험이 굉장히 흔합니다. 아, 그게 예. 그 질환이었거든요. 예. 손에서 생기는 거나 손목에서 생기는 거나 어떤 이 질환들은 눌려서 생기는 병들이 많거든요. 근데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신경에 눌려서 생기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이 손바닥에 이 가운데 정도에 있다고 해서 정중신경이거든요. 그 정중신경이 있는 공간을 수근관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손목의 그 내부에는 여러 가지 힘줄과 그 다음에 이 정중신경이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게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좁아지게 돼서 그 신경이 눌리게 되면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 증상인 손저림이 나타나게 되죠.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은 상당히 그 흔하게 있고요. 천 명당 한두 명 정도니까 굉장히 그래요? 많은 거죠. 예. 그다음에 나이대는 보통은 40대, 50대 중년 여성. 아. 그리고 당뇨가 있으면 좀 더 많이 생기고요. 아, 당뇨와의 영향도 있고요. 네네. 예. 그래서 엄지손가락 두 번째, 세 번째, 그리고 네 번째 반만 지배해요. 오, 그것도 특이하네요. 예, 예. 그래서 오. 환자분들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. 정확한 이 병일 경우에는 새끼손가락 빼고 다 저려요. 이렇게. 밤에 많이 저리다. 주무시다 깨서 이렇게 자꾸 손을 턴다. 이런 거. 그 왜냐면은 이제 보통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렇거나 뭐 옆으로 주무시거나 네. 이러면 이제 손목이 꺾이잖아요. 그래서 주무시다가 자다 깬다. 손이 저려서. 네. 이런 증상들이 좀 많고요. 그리고 이 손목 힘이 좀 약해져요. 좀 병이 진행을 하면은. 네. 결국에는 이게 감각 신경이긴 하지만 이제 근력 위축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좀 심해지면 이런 단추 같은 거를 한 손으로 풀르는 거 이런 동작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이제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라고 해서 이 위치는 여기에 있습니다. 이 여기를 요측 이제 엄지손가락 쪽을 요측, 네. 새끼손가락 쪽을 척측이라고 하는데 네. 이제 부위는 요 정도 되거든요. 요 정도. 예, 예. 예, 척측에 있는 건데 네.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허리의 디스크 아니면 무릎 그 관절에 있는 연골판 이런 식으로 쿠션 같은 역할을 한다. 이렇게 보시면 네. 됩니다. 보통은 젊은 분들은 외상이 많습니다. 넘어졌다든지 아니면은 좀 운동을 너무 과하게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고 이걸 외상성 이제 파열이라고 하고요. 네. 그 다음에 연세가 드신 분들은 따로 이제 다치진 않았지만 여러 수년간의 마모에 의해서 또 파열이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걸 퇴행성 파열이라고 합니다. 보통은 이제 손목에 척측이 통증이 있으면서 이렇게 여자분들 같은 경우 빨래 짜는 동작, 남자분 빚지는 동작, 예, 예, 그렇죠. 뭐 문 여는 동작 이런 식으로
그런 활동을 했을 때 여기가 많이 아픈 거죠. 그럼 아까 얘기하셨던 이 손목 터널 증후군처럼 손목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혹시 터널 증후군이랑 차이점은 뭔가요? 손목 터널 증후군은 이제 자세에 의해서 악화되는 건 맞지만 가만히 있어도 저리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그 아픈 동작 그게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 동작이 있거든요. 보통은 이게 손목을 위로 올리고 이렇게 돌리는 동작. 네.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아프진 않습니다. 그러니까 자극을 피하면 통증이 없을 수 있고요. 그리고 부위가 이제 여기가 아프다는 게 좀 특징적이죠. 네, 네. 이제 종양 범주로 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종양은 아닙니다. 네. 보통은 무록이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죠, 환자분들한테는. 네. 무록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 군데 생길 수 있거든요. 근데 손하고 손목에 가장 많이 생깁니다. 이 손목 쪽에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. 손목. 예, 손목 쪽에 이제 그 동그랗게 올라오면서 만져보면은 약간 멀컹멀컹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딱딱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그냥 겉에 살이 생기는 게 아니라 관절에서 생기는 겁니다. 주상, 월상, 인대 이 사이에서 생기고요. 그 다음에 손 바닥 쪽에 생기는 무록은 요 주상 관절에서 생기고 있습니다. 뭐 결절종이라고 해갖고 다 위험한 건 아니라고 해주셨으니까 그러면 치료를 안 받아도 되나요?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지나요? 증상이 없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고요. 크기는 그 사이즈가 좀 변화가 있을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관절막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연결이 좀 돼 있거든요. 관절막하고. 그래서 무리를 해서 관절액이 증가를 하면 이 결절종이 좀 딱딱해지고 좀 약 드시고 쉬고 하면 좀 작아지고 좀 연해지고 이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. 그리고 증상이 없다면은 수술을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. 그 다른 관절과 비교해서 손목은 하중이 가지 않는 부분이라서 생활하면서 약간은 불편하지만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다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병을 너무 좀 방치하거나 좀 지체하게 되면 증상을 쉽게 약물 치료만으로 나을 수 있는 병도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일정 기간 좀 쉬어보셨는데도 계속해서 손목이나 손이 아프다 하시면은 병원을 찾아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손목, 손, 우리가 밥을 먹을 때, 일을 할 때, 이렇게 일상생활을 할 때 꼭 필요한 정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우리 몸의 기관이 바로 이 손입니다. 이 손목이죠. 그래서 그만큼 이곳이 아프고 통증이 생기는 일상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게 될 텐데 혹시라도 여기 조금 이상이 있다 그런 느낌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병원을 꼭 방문하셔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 통증을 좀 완화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꼭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다음 주에도 더 알찬 건강정보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